안녕하세요. 화아공주 황피입니다. 요즘 휴가철인데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휴가철이라 도로가 한산해진 게 보이네요. 저는 지난번 15kg 한 망에 6,800원 주고 구입했던 양파를 건조기를 이용해서 말려보았습니다. 여름에 나는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두고두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말려서 드시면 영양과 맛, 향을 고루 간직할 수 있답니다. 인류 최초 식품 저장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식품을 말리는 것이랍니다. 볕이 잘 되는 곳에 널어 말리곤 했는데 요즘은 건조기가 나와서 아주 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솔직히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채소의 깊은 풍미와 쫄깃한 식감을 즐기기 위해 채소를 말려먹곤 하는데 차가운 성질의 채소나 과일을 말리면 햇볕의 기운을 받아 따뜻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린 채소와 과일을 겨울에 먹으면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겠죠? 참고로 말린 채소는 물에 너무 오래 불리면 특유 맛과 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30분 이상 불리지 않는 게 좋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기 많은 중국 음식에 양파가 꼭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인들이 기름진 음식을 그렇게 섭취해도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요. 양파를 많이 먹어서 그런다고 하네요. 양파만 챙겨 먹어도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좋다는 것이겠죠?